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 엄청 맛있는 거 라는 공식이 있죠. 매운 떡볶이와 부드러운 모짜렐라 치즈를 함께 먹는다거나 새콤한 딸기에 달콤한 생크림을 찍어 먹는 것처럼요. 우리가 애정하는 진리의 단짠 조합도 그렇죠. 짭짤한 맛에 달콤한 맛이 짭짤한 맛에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고 벌써 와우. 맛있다. 그래서 한국에 상륙했다는 이거 짜잔!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한정판 도넛버거인데요. 이 생김새를 보니까 열량이 엄청나 보여요. 어떤 맛인지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먹어보고 솔직하게 평가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 입 짧은 다솜입니다. 자 우선은 설탕이 코팅된 요 도넛에 두툼한 치킨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소스도 없고요. 채소도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아니, 너무 두꺼워서 부담스러운데 약간? 먹어볼게요. 진짜 단짠이에요. 근데 좀 많이 느끼한데요? 치킨 매워요.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근데 저는 채소가 좀 더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도넛과 치킨만 있어요. 만약에 이거 한정판이니까 안 팔면 다음에 그냥 던킨에서 도넛 사다가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4,900원. 근데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치킨이 워낙에 두껍고 도넛도 두 개가 들어갔는데 도넛 한 개당 뭐 천 원만 잡더라도 2,000원이고 좀 쌉싸름한 맥주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콜라랑 먹으면 당 폭발할 것 같은데요? 맛있긴 한데 왜 한정판인지 알 것 같다. 4년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아이폰 SE 2세대가 드디어 출시가 된답니다. 기존의 SE 디자인이냐 전작인 아이폰 8 디자인이냐 말이 많았는데요. 아이폰 8 디자인은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외관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사양, 카메라, 심지어 배터리 성능까지 모두 아이폰 8과 동일하다고 해요. 다른 점은 인물 사진 모드가 추가가 됐고요. 아이폰 11과 같은 A13 바이오닉 칩, 햅틱 터치를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국내 출시 가격은 64GB 모델을 기준으로 55만원. 아이폰 8의 64GB 모델 출고가 94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반값에 가까운 저렴이 제품입니다. 그런데 작고 각진 아이폰 5 모양의 SE 시리즈를 기다리던 사람들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도 좋지만 개성 있는 옛날 휴대폰을 기대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스마트폰 시리즈를 내놓는 게 대세인데요. 옛날 휴대폰들처럼 독특한 컨셉의 이름과 디자인의 스마트폰 등장에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